소설이다. 사화. 탕아본넷. 1장. 돈은 어떻게 그녀를 타락하게 했나. 시원에게 모델일은 이제 거의 없어지다시피 하였고 DJ일도 미국 투어가 막히면서 가뭄에 콩나듯 일이 생겼다. 다행히도 20대의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화려하게 보낸 시원은 그리 큰 미련 없이 포기할 수 있었고 담담하게 그녀는 쇼핑몰에 매진하고 있었다. 꽤 매출이 좋았던 시원의 쇼핑몰은 그녀가 32살이 되던 해 여름 그야말로 돈을 쓸어 담는 역사적인 순간이 오면서 그녀의 자만을 더욱더 부추기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 그것은 시원이 제작한 수영복이 날개 놓친 듯이 팔리면서 일어나게 된 일인데 수량이 계속 딸리는 현상이 생기면서 그녀의 거래처인 중국 공장까지 행복에 겨운 기분 좋은 스트레스를 겪어야 했다. 택배 수량이 넘쳐나면서 온갖 택배회사에서 그녀에게 택배 금액을 내리면서 거래를 트기 원하였고 시원은 택배 금액의 단가가 문제가 아닌 사무실의 규모가 너무나도 좁아져서 이전을 고민하고 있었다. 그때 동대문 우체국에서 그녀의 고충을 캐치하고 그녀에게 우체국 건물 3층을 통으로 쓰게 해주는 조건으로 택배 계약을 맺자는 제안을 하여왔고 그녀는 공짜로 사무실을 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이 무슨 지속적인 신의 축복이란 말인가. 지원은 모델과 DJ를 할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고 누구보다도 바쁜 나날을 보내게 된다. 돈은 점점 넘쳐흘러났고 지원은 쉼없이 직원들을 추가로 고용하였으며 시스템이 어느 정도 구축이 되었다고 생각하면서부터 스타일리스트를 고용하여 스타일링을 하게 하였고 모델도 추가적으로 섭외를 하여 촬영을 시켰다. 돈이 있으니 직원을 고용하면 되는 일이었다. 이제 그녀의 고생은 끝나는 듯 싶었다. 서울 생활이 외로웠던 시원은 자신이 알고 있고 그녀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직원으로 고용하면서 그녀는 더욱더 추앙받는 나날들을 보내게 된다. 시원은 아침부터 새벽까지 일만 해오던 패턴을 이제는 자신을 위해 시간을 할애하기로 한다. 고생한 당신, 마음껏 즐겨라. 오토바이를 타고 출퇴근을 하던 시원은 첫 차로 벤틀리를 타게 되고 그해 여름 내내 그녀는 웨이크보드를 타러 다녔다. 사람들은 그녀를 너무나도 멋있다고 짙게 세워줬으며 시원은 정말 자신이 너무나도 잘났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 뭔가 실패해 본 적 없는 인생 같은 완벽함이 본인에게 있다고 쉽게 믿기 시작한 것이다. 그녀는 그녀의 성공이 쭉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한 모양이다. 시원이 돈을 펑펑 쓰며 놀러 다니는 동안 쇼핑몰 초창기 멤버인 시원의 친구 지은은 이대로 가다가는 시원이 추락할 것을 염두에 두고 시원과 깊은 얘기를 나누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시원에게 진지한 대화를 요청한다. 시원아, 내가 뭐 경험이 많다고는 할 수 없지만 사장인 너가 회사에 갑자기 이렇게 손을 떼버리면 이 시스템들이 곧 망가져 버릴 것 같은데 모델도 너무 다른 사람한테도 좀 그럴 것 같고 아무래도 그렇긴 하겠지? 근데 내가 서울 나와서 여태껏 너무나도 치열하게 살아와서 이제는 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살래. 뭐 열심히 사는 것도 좋지만 자유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 직원들 많이 뽑아놔서 힘든 일은 없을 것 같은데, 그치? 시원이 이제 자유롭고 싶다는데 지은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직원을 많이 뽑아놓은 덕에 지은도 여유 시간이 많이 생겨서 좋긴 하지만 시원의 갑작스런 자유 선언은 지은을 불안하게 한 것은 사실이었다. 아침 일찍 일어나던 그녀의 루틴은 망가져 늦지막히 10시나 11시경에 일어나 회사의 상황을 보고받고 여유롭게 취미생활을 즐기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욕망을 계속 채워나가도 무언가 허전한 것이 계속 그녀를 궁금하게 하였는데 그게 뭔지 도통 알 수가 없었고 그녀는 그 궁금증의 해답으로 지속해서 소비라는 생활습관을 그녀 스스로에게 제시하곤 했다. 비싼 마사지 회원권을 끊고 고급 취미 생활을 가져보고 품위 유지를 위하여 그녀에게 온갖 정성을 쏟아부어도 그 허전함은 채워지지가 않았다. 사랑? 노노, 사랑은 아니다. 시원의 사랑에 대하여는 다음 장에서 설명할 것이다. 그 허전함, 그것은 이제 와서 깨닫게 되는 것인데 열심히 산다는 것에 대한 뿌듯함, 그것이 빠져버린 일상이 가져다주는 허전함이었다.
지원은 그것을 깨닫기까지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걸려버렸다는 사실을 그때는 참 알지 못했기에 그 가정에서 소비와 나태함이라는 자기 파괴적인 생활을 하여야만 했던 것이다. 라고 설명해야 그나마 봐주만 할까? 아무튼 참으로 철딱선이 없는 생활들로 하루하루를 채워나가고 있었다. 저기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벌어오지 못한 횡재에 가까운 큰 돈은 사람을 어떻게 타락시키는가에 대한 정석을 보여주고 있는 시월. 그녀의 탕하 본능은 어떤 방식으로 스스로를 파괴할 것인지.